완도 청해 보고 촬영장에 왔는데요. 아, 저기 공작새가 알을 낳나 봐요. 알을 낳아요. 공작이 백공작, 파이도 공작, 그냥 공작 이렇게 있네요. 공작들이 더우니까 안에 들어가네. 여기 예쁜 공작이 하나 또 있어요. 아, 예뻐요, 예뻐요. 아, 꼬리 좀 펴주세요. 아, 필 뻔했는데. 한번 펴봐. 아, 공작이 예뻐요. 너 한번 펴봐. 아, 이 색깔이 정말 화려하고 예쁘네. 정말 예뻐요. 머리도 저 섬세한 것 좀 봐요. 우아하네요, 이렇게. 공작새가 정말 우아하네요. 사람을 보고 놀리지 않아요. 여기 뒤에서 또 한 놈 오는데. 이놈도 이렇게 있고, 저놈도 있고. 저 속에는 또 하얀 것도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 아, 하얀 것도 나와서 인물 자랑하네요. 아, 예뻐. 귀여워. 저, 아이고, 또 뒤에 꽃놈도 나와요. 뒤에도 또 문짝에서 또 하나 또 나오네. 들어가네요. 하얀 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저기도 있고. 아, 가서, 바다, 예, 바다 풍경도 보세요. 이건 동영상이니까, 이제, 쇼스를 하면 좋겠어요. 요거 쫙 찍으면 돼요. 12지 상이에요. 띠별로 12개가 있는데, 어떤 건 비슷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거의 크게 그거고, 돼지라는데, 양인 줄 알았어. 코만 돼지. 개. 개라 없었고. 이것은 닭이래요. 닭. 이건 원숭이가 제일 잘했네. 원숭이. 원숭이. 양. 이것은 말. 이건 뱀. 이것은 용. 용이. 이건 토끼띠. 토끼 묘. 호랑이 인. 호랑이가. 이건 소. 이건 쥐. 자축이. 묘. 여기 제일 아파. 아, 바다 좀 보세요. 바다 해안선. 여기가 청해포구 촬영소예요. 바다. 금빛바다인데, 완전히. 금빛바다. 잠자리 너무 천만. 저 밑에 가서 이제 그거 찍을 거예요. 그 촬영소. 드라마. 그 이제 그것은 이제 라이브로 찍고 이건. 꽃. 왜 꽃이지? 이건. 이건 원추리인가? 원추리 꽃 같아. 이름은. 원추리 흔한 여름에 피는 흔한 꽃이지. 아이고. 아유. 막 옷이 집어 올라가서 엉덩이까지. 물 마실게? 저기 가서 앉아서 좀 쉬었다. 날이 더우니까. 바다 소리 들리거든요. 저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도 되는구나. 아, 저 계단으로 내려갔으면 더 좋았는데. 바로 밑이 바다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밑을. 근데 몰라. 거기 오면서 또 여러 가지 봤잖아. 여기 앉았다 가자. 초가집 한번 가봐.
좀 쉬어야 돼. 여기 앉아. 양주 포구 가는. 양주 포구 가는 게. 여기 원천 없어. 여기 좀 쉬어가자. 여긴 옛날 다 찍었던 것 같아. 응. 라이브로. 여긴 바닥에 앉아. 아, 야야야야. 뭐 좀 닦을 거 없지. 응. 닦는 게 어머 이거 좀 닦으면 되지. 응.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이고 아이고. 어 저기 좀. 아 힘들다. 아이고 여기 좀 앉았다 쉬어가는 길이에요. 어. 몇 분이나 되나 좀 물 좀 꺼내 보세요. 힘들지. 예. 날이 더우니까 꺼내. 5분 57초. 그럼. 겨우 5분 57초밖에 안 돼. 다 한 병씩 꺼내줘봐요. 그래도 많이 오네요 사람들이. 휴양지야. 겨울보다는 여름이 되니까 그래도 많이들. 겨울에 추우니까. 너무 다자르고 있겠네. 아, 진짜. 한번 먹고 싶은. 이거 깨나봐. 우리 살구 액기스를 가져왔어요. 온열병에 또. 이거 나 하나 틀어줘봐요. 이거. 이건. 아유, 살 것 같아요. 아유, 살 것 같아요. 더워서 손이 타요. 아, 시원해. 아껴놨다가 또 갈지는 다 마시면 안 돼. 이따 다음을 위해서 좀 다음에 또 목마를 것 생각해서 나 내 것은 이렇게 해서 넣어놔요. 똑바로. 여기서 이제 진짜를 찍을 거예요. 이게 이제 동영상이거든. 아, 이제 여기만큼 찍고 이제 라이브를 찍어야 되지? 다시 이쪽은 처음이니까. 야, 이건 무슨 꽃인데 이렇게 이쁘나. 바다를 배경으로 꽃이 피니까 너무 예쁘네요.